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칼리 리눅스에다가 이제 도커 환경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가상으로 여러분들 취약점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이미지를 불러와서 컨테이너를 불러와서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 설정되어 있던 그것들을 그대로 불러옴으로써 설정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IP로 할당이 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진단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었죠. 요번 시간에는 이 도커 이미지에서 이제 칼리 리눅스에 있는 포트를 외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칼리 리눅스의 IP에 있는 포트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도 이게 외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호스트 쪽이었죠. 호스트 쪽 여기가 이제 호스트고 가상머신이 이제 게스트 OS가 될 건데 그 호스트 쪽에서도 붙을 수 있도록 진단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모예킹 이제 진단할 때 외부에서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겠죠. 버프 스위터나 그런 것들도 뭐 칼리눅스에도 설정되어 있지만은 외부에서 이 윈도우 환경에서 또 설정을 해서 진단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커 몇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생성했던 것들을 서비스를 중단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몇개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BWAB라고 우리가 버프 스위트 그 BW 그 취약한 OWASP 탑10을 진단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요거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다뤘듯이 도커 허브 쪽에서 BWAB을 검색을 할 것이고요. 그 검색한 것을 그대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명령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명령어하고는 조금 다른 명령어입니다. 그때는 그냥 네이밍만 우리가 정했고 그 네이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설정한 것들을 그대로 불러왔었죠. 근데 이거는 포트를 주소를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도커 풀을 이용해가지고 그 앞에 요것들을 그냥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불러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불러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요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도커 허브에서 기본적으로 도커 허브 쪽을 기준으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미지들이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나 저번에 다뤘던 영상을 안 보셨다면은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명령 그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영상을 보셔야 이해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제 다 불러왔습니다. 여기 다 불러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번 그 앞에서 이게 설명했던 요 환경에 따라서 요대로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봐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도커 그 다음에 런. 네, 똑같죠. 그 다음에 포트를 여기서는 이제 80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앞에가 이제 저희들이 접속할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은 그 이미지에 있는 그 포트를 저희들이 설정 그 이름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복사를 했던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 이미지에 갔던 요 이미지가 이 포트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면은 얘는 어제하고 달리 지금 현재 0.0.0.8888 요 포트가 888 포트가 TCP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이건 어제 저희들이 일종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커가 랜이 설정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 이것이 이제 칼리 리눅스 IP입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서 호스트 쪽에서 한번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스트 쪽에서 8888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빗박스 BWAB이죠. BWAB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인스톨인가 초기가 지금 현재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는데 인스톨 PHP 하면은 인스톨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가 되고 다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비버그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우리가 OWASP 탑10 기준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버전을 보니까요. 그래도 최근 버전들이 적용이 된것 같아요. 2.2 버전이기 때문에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웹패킹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포트를 여러 개의 포트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이미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개의 그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일단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8888로 접속을 한거또 하나 만들어 줄수 있고 또 다른 포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장점이죠. 예,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도커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이디 값이죠. 이 아이디 값을 잘 한번 카피를 하시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단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요거를 이미지를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세스를 중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도커, 예, 도커 스탑,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아이디, 예, 컨테이너 아이디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동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했던 그 포트 연결했던 거 있죠? 그것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확인 나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docker ps라고 다시 치시면은 이제 안 뜨죠. 요 환경이 안 뜨죠. 예, 프로세스가 동작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좀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염이 됐거나, 오염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 이미지에다 뭔가 막 했는데 걔를 그냥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날려버리고 싶어요. 이게 가상 머신으로 치면은 가상 그냥 이미지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예,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docker rm, 그 다음에 아까 입력을 했던 그 아이디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몇개 명령어를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봤 거고요.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더 연구를 해서 예, 더 연구를 해서 도커 이미지 만드는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미지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도커 환경에서의 어떤 무해킹 진단 같은 거를 해서 실제 가상머신하고 사용한 것들하고 좀 차이점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회 되면은 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